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마리아님 좋은 소식 있다면서요? 네, 좋은 소식 있습니다. 뭔데요? 네, 바로 드디어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우와, 그럼 만나서 뭘 하나요? 만나서 영상 촬영도 같이 하면서 저희가 지금 영상을 어떻게 찍는지 궁금하시죠? 이런 것도 보시며 같이 참여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와, 그러면 어디에서 진행을 하나요? 장소는 홍대 청춘문화살롱이고요. 네. 서울입니다, 서울. 네, 아쉽지만 네. 서울이지만 다음에 또 다른 지역도 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화카페라서 네 저희가 대관을 했으니까 만화 보고 싶은 분들도 좀 보실 수 있겠죠? 네, 자유롭게 만화도 볼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만화를 보는 게 아니라 저희를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럼 언제 만나나요? 1시는 5월 10일 저녁 8시부터고요. 아, 그럼 언제까지 진행이 되나요? 1시간 반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시 반까지. 네, 그래서 빨리 오고 싶으신 분들은 한 30분 전에 미리 네. 오셔서 마리아 친구들과 기념사진 촬영 그리고 대화를 나누시면 되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위험하다 그러시면 부모님 동반이 가능하니까요. 네, 신청하실 때 체크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아, 네, 신청 방법은 영상 밑에 보면 상세 보기 클릭을 하시면 URL이 보이실 겁니다. 그 클릭을 하시면 거기에 모든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모든 분들을 초대해 드리지는 못하고요. 딱 네. 몇 명이요? 총 20명. 네,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10명은 선착순. 네, 10명은? 10명은 거기에 신청서에 사연을 보고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착순은 바로 발표할 거고요. 그리고 사연 뽑는 다음날 바로 발표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5월 12일 저녁 8시에 만나요. 네, 만나고 즐겁게 같이 영상 촬영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여러분 구독해주세요.